안녕하세요. 미니어처를 만드는 세상입니다. 오늘 한번 아이디 지유? 지윤님과 함께 이 학원에서 받은 지갑을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똑같아요? 네, 오늘은 내가 한번 미니어처 세상입니다. 근데 밀봉. 내가 나 숨이요. 나숨쉴 수가 없어. 어떡해 죽게. 영어 써 있다 여기. 스티커. 야해. 어? 남자들이 보면. 그러게. 그린 거 같아. 약간 그러게. 공주야, 공주. 드레스 입고 있어. 뜯어주실 분? 결혼했어? 뜯어주실 분? 뜯고. 나는 직접 손으로 한 손으로 자꾸 뜯어. 뜯는 광경까지. 난 뜯었어. 미니어처 세상님을 보고 계신 분은 미니어처 세상님이 찍은 걸 보실 수 있고요. 구독 많이 많이 해주세요. 박지우를 누르시면 박지우님이 하시는. 우와. 네가 박지우라매. 뜯어 사석이요? 빼주세요. 사석이요. 네? 사석이요. 우와. 내 리라코마랑 똑같네. 여기 이거 들어있네요. 네, 뺐어요. 저 지금 뺐어. 이게 살짝 뻑뻑한데. 자, 이게 개봉된 자석. 근데 왜 이렇게 뻑뻑해? 난 좋은데? 봐봐. 여기 자석. 니도 해봐. 난 좋은데? 아니, 잘 되긴 되는데 소리가 뻑뻑 소리가 나잖아. 아, 비닐 때문에 그래? 이 안에 미기 이렇게? 이건 필요 없어요. 던져주시고. 오, 이렇게 2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와! 보니까 너무 예뻐. 한 개는 동전 넣고 한 개는 지폐 넣는 거네. 그러게? 네, 제가 확대를 줄였거든요. 꽤. 여기 안에는 핑크색으로 됐고요. 여기는 뭐지? 사진 넣는 곳. 여기 1,000원. 여기 10,000원을 넣는 데라.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차가워. 여기 그리고 이렇게 피시면은 이렇게 구겨졌어. 이렇게 돼요. 예쁘죠? 저는 이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라벤더 하우스에서 구입할 수 있는 걸로 압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오늘 학원에서 받은 거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팩스도 있고요. 맞나? 어쨌든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뿅!